다음 소식입니다. 5세기 중국 남북조 시대에 만들어진 중국 청자가 함안 아라가야 고분군에서 나왔습니다. 아라가야가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교역하는 국제적인 왕국이었다는 실체가 드러났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발굴 현장에 배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세기 중국 남북조 시대에 중국에서 만든 청자 그릇입니다. 이 청자는 아라가야 함안 마리산 고분군 75호분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영권 무늬를 새겨 넣은 것으로 가야 권역에서는 최초로 발굴된 중국 청자입니다. 백제 권역인 서울 풍납토성과 천안 용원리 무덤에서 발굴된 중국 청자와 모양이 거의 흡사합니다. 중국 역사서 남재서에 기록된 서기 479년 가라왕 하지가 사신을 파견했다는 기록을 뒷받침하는 유물입니다. 이 청자왕을 통해서 가라와 중국과의 교류, 그래서 함안의 아라가야 왕이 가라국왕 하지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분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말 갑옷도 출토됐습니다. 말머리 보구와 뒷꼬지, 제갈, 등자, 안장 등이 두루 갖춰진 형태입니다. 등자라든지 제갈, 그리고 운주, 행엽, 예, 그리고 안장에 사용되는 이제 자목성 금구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거의 말 갖춤에 쓰이는 모든 마구들이 다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칼 두 자루와 도끼 등 왕족의 위세품과 토기들도 고분을 3등분으로 나누어 발굴돼 아라 고분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일본과 교역 등에만 학술적 관심을 받았던 아라가야. 이번 중국 청자 발굴로 아라가야의 국제 교역에 대한 지평이 동북아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